SKY번스의 타순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번 정근우, 2번 조동화, 3번 최정, 4번 이호준, 5번 박정권, 6번 김강민, 7번 임훈. 시즌 후반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9경기 나와서 1승 2패 3.41의 평균자책 기록을 하고 있고요. 1번 이용규, 2번 김선빈, 3번 김원석, 4번 나지완, 5번 안치홍 시즌에 23경기 등판을 했고요. 6승 7패 3.35의 평균자책점 를 정식이게 됐습니다. 바깥쪽 툭 갖다 댑니다. 중견 선패 안타. 1루에는 나지완이 나가 있습니다. 주자 스타트. 이거 스윙 삼진. 2루. 2루에서 나지완이 살았습니다. 아, 발 떨어졌어요. 아웃입니다. 팔고 변하고 땅볼. 투수 글러브 맞고 방향도 바뀌고 느려졌습니다. 내안타 차일목 나타내고 있고요. 초보 타격 1루수 박정권. 타구를 걷어내서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팔을 비트는 동작에 의해서 공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런 공을 타격하면 거의 땅볼 확률이 많았죠. 주자 뛰었고요. 이호준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6구 높게 왼쪽에 떠올랐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김원섭이 처리하면 3아웃. 정말 득점 보기가 힘든 상황. 네, 그렇죠. 이문의 타구는 중견 사패 안타. SKY번스의 팀의 첫 안타. 주자 뛰었고 2루에서 승부.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이문 도루 성공. 지금 안타를 허용하면 한 점밖에 안 됩니다. 예. 자, 결국 정근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상에 두 명의 주자 있고요.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김원섭 이닝을 끝냅니다. 소사 선수의 아내 되시는 분, 과르디올라 전 감독에게 지금 왜 진짜 정말 닮으셨네요. 김상훈이 밀어친 타구가 우중간을 갈랐습니다. 김상훈 2루까지. 1사 이후에 김상훈의 2루타. 어제 3안타 경기 펼쳤던 박기남 초구 타격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뜁니다. 김강민 잡았습니다. 2루 주자 김상훈 백업해서 3루 공 3루에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바깥쪽 살짝 조인성 투수 빠져앉았고요. 6구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이영규 볼넷으로 1루에 두 차례 모두 뜬공 초구 타격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불러드리고 있는 김선빈 선취 득점이 5회 만에 나왔습니다. 2루 이용규, 1루 김선빈. 김원섭이 초구를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높게 떴고 우익수 대시에 들어옵니다. 이문 잡아내면서 변화구 휘감아 돌렸고 왼쪽 좌중간 높은 타구 원바운드로 당장 때립니다. 안치홍 2루까지 추가 실점을 또 허용을 하게 될지. 왼쪽 장타성 코스 떨어집니다. 2루 주자 안치홍 3루 밟고 홈으로. 그리고 차일목이 다시 2루까지 갑니다. 스코어 2대0. 4.87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최영필 선수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짧게 잡고 있는 박기남. 8구 스윙 삼진 위기 탈출 최영필. 초구 타격 쪽 라인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이영규 젠 걸음으로 2루까지 2루 밟고 멈췄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번트가 떴습니다. 조인성 미트 맞고 떨어집니다.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볼넷입니다. 4구 타격을 했고 최정이 한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던질 곳이 없습니다. 말루 3구 최장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이번에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번 이닝 최정이 구해냅니다. 1승 1패 8세이브 2.50의 평균자책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있었는지 오늘 공은 좋아 보입니다. 스윙 삼진 6구 변화구의 스윙 삼진 초이완 높게 떠올랐습니다. 경기 종료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익수 이준호가 잡았습니다. 오늘 기아 타이거즈가 14차전 경기에서 SKY번스를 스코어 2대0으로 눌렀습니다.